그 엑스맨 때 은혜랑은 진짜 아, 진짜 장도연이랑 썸이 진짜야? 근데 아니, 현재 아니. 썸을 이렇게 넌 방송에서 얘기해도 괜찮니? 근데 형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섭외가 온 거예요? 형은? 나 정식으로 섭외가 온 거야. 아이고 좀 아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니는 없지? 여자가 좋아서 전화번호 주고 이런 거 아유 형 어? 없잖아 없잖아. 아유, 말해서 뭐가 말을 못한다. 말을. 아니, 하는 좀 있었지. 옛날에 그죠? 아 진짜? 이태원에서 호객 행위 할 때. 이형 길바닥 출신이에요. 야, 이 길바닥. 두번 했다. 두 번. 이봐요. 야, 아씨. 야, 두번 했는데. 얘기가 해서 했다. 야, 그만해. 진짜 그만하고. 야, 그게 다 부끄러운 과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근데 네가 지금 세찬이가 의외로 우리 개그우먼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요.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몇 명 없어서 그래. 진짜 장도연이랑 썸이 진짜야? 아니 썸은 아니야. 썸은 사실 그 용진이 형이랑 그 용진이 형 둘이 썸이 있었고 아 썸이 있었어? 저랑은 아예 없었어. 도연이랑? 네 아예 없었어. 도연이랑. 야 근데 또 너 친한 용진이가 썸이 있었는데 네가 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아 또 그것도 그렇게. 그렇지만 사실 그 전에 이제 나래 누나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아예 아, 얘기가 나왔어. 옷을 막았지 맞아. 들어오면 다 이거 나래가. 주위에 들어오면 다 이거 앨범 맞으니까 주위 사람 아무도 못 들어왔지. 아, 인기 진짜 나죠. 많아 세찬이. 얘 많아 세찬이 인기 많아. 야 그 옛날 뭐, 얘기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그 엑스맨 때 은혜랑은 진짜 아 진짜 알지. 아 진짜 알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 하지 말라고. 이제 하지 마. 야, 네가 이 얘기하니까 등을 떼는구나. 하지 말라고 이제. 나 시청자 입장에서 그만해. 조용해 너도 하지 마. 오빠도 TV로만 봤어요. 하지 마 이제. 그만해. 근데 아니야. 근데 형도 엑스맨 시절 때 인기 엄청 많았던 거 굉장히 많았지. 굉장히 많았지. 형도 약간 그 있었던데 러브. 형님 잘 부탁해. 굉장히 이형도 있었지. 형도 약간 그 있었던데 러브. 야 원래 이형도 좋아하고 맞아. 이형을 좋아하다가 내가 아니라 그래서 껴서 사각관계를 했잖아. 예전에 형을 맨날 얘기했어. 이런 거 그냥 편집 부대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 내는 내두라. 야 나 내두래. 괜찮아. 내두래. 아 이거 진짜. 나 솔직히 충격 꼬맥혀야 되나? 어 뭐야? 나 솔직히 충격 꼬맥혀야 되나? 어 뭐야? 뭔데? 걸그룹 중에 한 명이 형 좋아했었어. 나를? 진짜? 그 언제? 나랑 친했던 아이였는데 진심으로.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아서 안 돼. 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번도 대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 근데 저 형이 지금은... 말도 안 돼. 근데 저 형이 지금은 진짜 지금은 정말 그냥 너무 반듯하잖아. 근데 솔직히 쿵쿵 따고 이럴 때만 해도 약간 양키가 좀 있었어. 양키가 약간 날키가 야, 이 정도 있었어. 이 정도 이 정도. 아 솔직히 있었지. 있었어. 야 그때 약간 있었어. 그때 쭈그려서 담배 피우고 그랬어. 그때 그때는 이제 야 재석이 담배 핀다고? 끝나고 모여서 야, 담배도 피고 야. 막. 솔직히 재석이 형 도넛이 잘 만들었어. 저 잔도넛까지.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저 많은 어린이들이 또 보기 때문에 흡연은 안 좋습니다. 안 좋지.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끊은 거죠. 예전에 끊었지 형이. 내가 2000 우리 런닝맨하면서 끊었잖아 내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즘 그 엑스맨 지금 방송되는 거 알아요? 아, 진짜? 엑스맨이 네? 방송을 해 지금. 나 보고 있어. 방송을 해? 어. 그때 종국이 형 이것만 했잖아. 웃는 거 웃는 거. 야 왕자 있죠 왕자. GD야 GD? 뭐 있겠습니까? 수다쟁인지 몰랐어 그때는. 오빠 왜 이렇게 아줌마가 됐어요? 아 나도 말하는 거 됐어요? 되게 싫어. 야 원래가 원래 좋아해. 원래 좋아해. 원래 살았다가 카메라 뒤에서는 막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낯가리고 낯가려서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 예전에. 그때 하 형이 그때 뜬 거예요? 그때 뜬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 형 따라쟁이. 나 쭉쭉 따라쟁이였어. 야 언뜻 그 보니까 윤래 씨 그대로 점점 두 분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따라쟁이하고 따라잡기 따라잡기 아 따라쟁이 아니야? 따라쟁이야 쟁이는 붙이지 마. 따라잡기 따라잡기 아니 길바닥쟁이랑 따라쟁이 맞아. 길바닥쟁이 따라쟁이 맞아. 길바닥쟁이가 뭐야. 길바닥쟁이 야 지훈은 그때 뭐 할 때니? 아 여고괴담 나올 때인가 그때가? 2004년 2002 그러니까 그때인데 사실 지훈은 내가 지금에 얘기하는데 지호가 우리 그 런닝맨에 합류를 하게 된 데는 예전에 패밀리가 떴다 해서 지호가 게스트라고 왔어요. 오 민이야 민이야. 제가
노가리를 좀 가져갔어요. 아니, 꽃이 아니고 노가리요? 네. 아니, 선물로 준 노가리를. 그때 이제 막 지방으로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와. 특히 게스트들 엄마 긴장을 그렇지, 해. 그렇지. 가서 좀 쉬세요. 응. 좀 쉬어도 돼요. 그랬더니 아, 네. 그러더니 누웠어? 이제 녹화를 들어갔는데 안 나와, 게스트가. 야, 성지효 씨 어디 갔어? 어, 모르겠는데요? 다 모른대. 아, 진짜 갔어? 근데 옆방에 가보니까 와. 코를 걸고 자는 거야. 대단하다. 얘 귀신 분장하고도 잤잖아. 네. 어. 귀신 분장하고 잤어. 그 패턴 연출자가 런닝맨. 네. 맞아요. 효진이, 효진이. 맞아, 효진이. 아, 그래서 맞아. 수많은 막 이렇게 후보군 가운데 맞아. 아, 지효 그 참 어, 되게 인상 깊었다. 맞아. 털털하고. 어, 그래서 맞아. 그 캐스팅을 지효를 패턴 때문에 한 거죠. 석진이 형도 네. 많은 후보에 이제 석진이 형은 최능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얘 얘기해야 돼요? 얘기 좀 해줘요. 아, 얘기를 해요? 해줘요, 해줘요. 맞아, 비하인드 좀 얘기해줘요. 어, 얘기해봐. 나랑 어떻게 달라. 11년 됐으니까. 제가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 그 상황만 갖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캐스팅은 다 제작진에서 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네. 의견을 물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조효진 PD가 네. 형, 석진이 형은 어때요? 오! 나왔네! 오, 나왔어! 야! 어, 일단 제작진 입에서 먼저 나왔어. 칼을 이제 뽑았어, 이제. 쫙! 그러니까 후보군 중에 석진이 형이 있다라는 거에 난 일단 놀랐어요. 놀랐어. 얘기를 언급을 아예 재석이 언급 안 했는데 네? 형 아예 언급 안 했는데? 왜냐면 우와. 나랑 친한 사람은 오히려 야, 언급을 자식아. 궁금해서요. 어? 야, 나는 그때 이거 해줄까 말까였어, 솔직히. 맞아. 나 진짜 그래서 그 당시 도전 골든벨 때 했어요? 지사 골든벨. 나 많이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효진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광수. 아, 이광수. 아. 근데 광수는 제가 또 이제 놀러와에서 맞아. 광수를 한번 해봤어요. 아. 놀러한테 딱 해보니까 광수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효진이가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 광수 내가 해봤는데 그 친구 되게 감이 좋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그래. 그러면 저 지석진 씨는 어때요? 자, 근데 석진이 형은 제가 친하잖아. 네. 그러니까 또 오히려 내가 오히려 더 불편하겠지. 오히려 더 솔직히 얘 때문에 고민했어. 재석이 때문에. 아, 근데 내 얘기에 좀 안 꼈으면 좋겠어. 재밌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자식아. 야, 너만 얘기해. 아니, 이게 완전 빠졌거든. 아니, 잠깐만. 이런 얘기 못해. 야, 얘기하자. 아, 제발 얘기해. 제발. 아니. 완전 빠진 얘기야? 아니, 그럼 내가 형한테 완전 쭉. 그래. 실전병 아 진짜. 형, 재석이 형 화풀어. 아니, 지금 제가 진실을 아시죠? 좋은 꿈 꾸고 있다가 누가 깨운 느낌 있죠? 네. 아, 지금 유튜브에 딱 광고 묶기 직결이었는데. 이거 시작이네, 이거 시작. 왜 그러는 거야, 형. 그래가지고 형. 아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거 혹시 유재석이 또 추천해가지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친한 사람이라고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잘못 믿는데 왜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사람들이 착각할 거 내가 급이 그게 아니야 우와 우와 형 네이클로 받아 형 좀 더 뽑아주세요 하나 뽑아줘요 갔다 와 그래서 예. 근데 그렇다고 예. 아, 그 형은 안 돼. 안 돼.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야, 내가 맞아, 맞아. 나도 고민했어, 내가. 아, 아저씨 해줘. 내 얘기 듣고. 내가 고민했다고. 아니, 얘가 듣고. 우와, 우와, 나비다, 나비. 형, 저기다, 나비. 그래서 저기. 제 딴에는 최대한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제가 예,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얘기를 전했죠. 네. 근데 우려되는 부분과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을 오, 지금 자, 제가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완전 비하인드네. 네. 아, 얘기해줘요. 어, 너무 궁금해. 우려가 되는 우려되는 부분과 네. 네. 그래서 일단 석진이 형은 토크를 참 잘하는 형이에요. 맞아. 네, 그리고 재미있다. 재밌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격이 유해서 멤버십을 구축을 할 때 잘 어울린다. 트러블이 없다. 잘 어울린다. 성격이 녹아든다. 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단점은 형은 혼자서 단독 진행 같은 걸 많이 해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성격적으로는 유하나 본인 스스로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못 견딜 수가 있다. 근데 정확해. 네, 정확하구나. 정확하게. 약간 좀 권위적이어가지고 밑에 후배들이 막 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때는 그러니까 원샷을 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말을 거부 못하게 된 게 그때 꼰대였어 진짜. 그치, 진짜 네. 꼰대였고 아, 뭐 애들하고 뭐 끝나고도 좀 어울리고 우리가 좀 그랬는데 아, 애들하고 귀찮게 뭐 맞아 형 거들떠도 안 봤어 우리 근데, 초반에 어? 근데 형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섭외가 온 거예요? 형은? 야 정식으로 섭외가 온 거야 아이고 좀 아니 어떻게 섭외가 온 거야 아 정식으로 아이고 할래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의도가 짜증나잖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 석진이 형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MC였으니까 그러면
재성이랑 TMC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에이 아니지. 그렇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현진이가 말투 알죠? 에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확히 기억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석진이 형이 적재적소에 왜 이렇게 안 껴드는 거야? 내가 그 뭐 얘기하지 말래 자식아. 아니 왜 말래? 아니 토크 이거 못 하겠네. 아, 부담스러워 무서워. 아니 뭐야? 아, 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는 이런 걸 안 해봤잖아. 리얼 버라이어티를. 저 인상 좀 피고 하세요. 그런 아니, 얘기. 햇볕 때문에 그래. 아, 그래요? 진짜 햇볕 때문에. 예예. 진짜 햇볕 때문에. 예예. 햇볕 때문에 그래. 아 이거 하지 마. 아니야. 아니 성준혁 때문에 안 돼. 아니야. 근데 햇볕 때문에. 그늘에서 뭐. 아니 왜 화내고 이거 뭐야 이거. 상황했어. 아니야. 아 화내잖아. 아니 근데. 아, 나 진짜. 근데 이 멤버십이 이렇게 중요하지 몰랐어. 이런 프로를 안 해봤잖아. 그래서 난 그냥 다른 거 하면 일 끝나고 그냥 바로 가고. 내가 제일 후회하는 장면이 뭔지 아니? 이 리얼로 네, 얘기하는데 네. 너랑. 네.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었어. 아, 나도. 그래, 나 청담동 살 때인데 집 앞에 딱 왔는데, 형, 잠깐 우리 뭐 밥이나 안 깨요. 뭐 네. 새벽 5시에. 근데 내가 거기서 나 너무 피곤한데 그냥 들어갈게라고. 아, 근데 그게 내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로. 그때 나도 기억나네. 새벽 5시에 형 불렀을 때가. 그 기억나지? 형이 나 싫어한 거 내가 알고. 그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니까. 예, 지나서 하는 얘기니까. 그 석준이 예. 그때 좀 그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여러 뭐 멤버들 얘기를 했지. 했지만. 아니 근데 그게 내 잘못이었더라고. 그 이제 하하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아. 예, 하하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네. 조금만 너무 까다로운 여기서 막 이게 나는 역할이 몰아갈 때 같이 막 맞아. 휘발유 붓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형 놀릴 때 내가 아니야. 무서워. 막 이렇게 웃잖아 그러면은 나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어느 순간 내가 하한테도 지금 사과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진짜 그게 내 잘못이었어. 진짜 내가 꼰대였어.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못했고 마음을 못 열었어. 야, 근데 멤버십이 잘 안 변하는데. 비슷한 포인트가 있어. 아 진짜로? 초창기 한참 오빠들 되게 많이 모일 때 그때 나는 항상 얘 안 꼈었어. 안 꼈었는데 광수가 한 번은 그러니까 몇 번 전화가 와서 누나 같이 보자 했는데 나는 약간 내가 오해를 했었던 게 광수가 자꾸 치근덕된다고 치근덕된다고 내가 너무 짜증이 나서 너 저 이렇게 나 지금 조금 전화하지 마 그러는데 그때 정 강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아 어쨌든 중요한 건 지호야. 얘네들끼리 진짜 그렇게 자주 모여. 나도 그렇게 잘 얘네들하고 자주 모이진 않았어. 아 그러긴 했지. 근데 얘네가 워낙 종국이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 맞아, 나 좀 좋아했지. 으쌰. 그리고 형, 야 이거 좋아하거든. 가로수길을 걸을 때 항상 일렬로 걸어. 왜? 몰라. 일렬로 걸었어. 얘가 그런 거 좋아해요. 야 그때만 해도 나 더 심했어. 진짜요? 그리고 드레스 코드 오늘 블랙이다. 무조건 블랙. 이렇게 막 이끌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 종국이가 한 손에 맞아. 아메리카노 맞아. 한 손에 닭가슴살을 들고. 맞아. 맞아 이거야. 뒤에 장면 저 오해하지 뒤에. 마시고 제가 굳이 그렇게 하고 가로수길까지 간 게 아니고 체육관이 가로수길에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재밌었어. 석진 형 얘기를 여기까지 왔네. 석진 형 얘기를 내가 거기까지 멤버십에 대해서 생각 못했지. 근데 정확하게 석진 형이 열심히 하기 시작한 타이밍은 우리가 해외 팬미팅 그렇죠. 갔다 온 이유. 아 솔직히 이 얘기는 정확해. 야 이거 우리끼리 얘기 때 정확합니다. 예. 석진 형이 갑자기 눈이 바뀐 게 예. 맞아요. 해외 팬미팅 이후에 맞아요. 해외 갑자기 우리 그 어떻게 보면 런닝맨이 굉장히 가장 큰 그 변곡점이 몇 번 있는데 맞아요. 우리의 사실은 태국 촬영. 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무한도전도 그런 그 변곡점이 있었어요. 사실 존폐 위기에 맞아. 그러니까 뭔가 왜냐면 한 주에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방송사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유지를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남아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태국 맞아. 저희도 그때 깜짝 놀랐지만 너무 놀랐죠. 왜냐면 그때가 이러고 출발했거든. 바로 그 전주까지만 해도 없어진다는 얘기했을 때 없어진다고 네.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 형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그냥 다 한번 쏟아보려고요. 그래, 야,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나 처음에 몰카인 줄 알았어요. 그 공항에? 네.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거야. 몰카인 줄 알았어요, 몰카. 너 계속 또 먹더라, 밥은 먹더라. 밥 완전 맛있어. 아, 야, 정국이 혼자 연예인 같다. 아, 나갈 때만 게이트 4번으로 나가면 된다고. 뭐야? 어우, 풀이 때문에 왔어. 아, 이거. 야, 방. 어우, 잠깐만. 아, 왜 저.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알지? 아, 예. 어, 대리가 왔어. 아, 예. 어우, 깜짝 놀랐네. 아, 이게 무슨 몰카 아니야? 맨날 이 정도라니까. 아니, 몰카. 몰카 아니야, 이게. 나 진짜 어리둥절하네. 야, 우리 짱이야. 우리 인기 진짜 많잖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누구 때문이야? 아, 누구 때문이야? 와, 신기하다, 신기해. 야, 런닝맨 안 와봐. 알아? 진짜로? 유명해? 네. 깜짝 놀란 거야. 다 놀란 아니, 뭘 큰 줄 알았어.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 이제 국내 팬분들한테 좀 그런 거 있지만 해외 분들, 팬들한테 좀 고마운 거 있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하죠. 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게는 또 그분들이 좀 있어서. 예. 좀 그날 좀...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 아이돌. 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거 다 들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면서. 우리 때문에 왔으리랑은 상상을 못 한 게 수천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 태국 촬영 어, 이후에 다 보톡스 맞고 막 빨리.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SNS 만들고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석진이 형이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아 진짜?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아 왜냐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대충에서 안 되겠다. 누가 올라탔어요? 어깨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올라타다 보니까 지금 팬 여러분들이 어깨다 올라탄 거예요? 책임감? 아 내가 이렇게 설렁설렁해서 안 되겠구나. 이건 모두들한테 민폐다라는 생각을 진짜 실제로 했어요. 형 왕코 진짜 싫어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연만 다니면 왕! 비즈! 이게 제일 웃겨요. 그게 제일 웃겨요. Say one! You say biz! 왕! 커! 왕! 이 형 진짜 최악이에요. 아, 나 예. 너무 웃겼어, 진짜 그거. 배꼽 잡고 쓰러졌네, 정말. 왕 비즈라 그랬죠, 왕 비즈. 자열.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자열.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게 조용히 해. 우리 지금 얘기하잖아. 얘기하래. 너 왜 조용히 해? 우리 지금 얘기하는데. 야, 말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야, 얘기하라네. 어, 가만히. 이게 자,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왜 조용히 좀 이게 저... 까먹었잖아. 야, 그래. 지금 네 주연 얘기였어. 한참 우리끼리 재밌어진대. 네 전 얘기가 뭐였니? 왕비지. 왕비지. 자기가 싫어하다가 이 형은 너무 티가 나가지고 막 웃기다. 아, 근데 웃기다. 이게 맞아? 이렇게 야. 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야, 노가리 안 주냐? 좀 먹으면서 하게. 드려요, 달라고. 왜 줘요, 좀 먹게. 아 그래서 예전에 적정한 만화 시대 그런 거 이제 저기 제작진들이 지루해요. 뭐야? 왜 우리 가만 있어? 아니 이것이 진정한 노가리예요. 그래. 노가리지. 너무 재밌잖아 형님 얘기. 노트 더 카트 더 리. 그렇지. 노가리. 이것이 노가리. 그럼. 오 왔다. 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고맙습니다. 대초에.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장소가 진짜 서로 좁은 얘기하기 참 좋아요. 그거 되게 시원해. 오늘 날씨가 좋은 게 그늘이 또 시원해가지고. 야, 뒤가 그림이다, 그림. 아. 아, 근데 요즘 그런 게 좋아. 예전에 우리 그, 피디님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신났어. 그. 저기 너무 좋아해, 지금. 이거 재석새끼. 자, 그러면. 재석새끼. 일단. 형 얘기해요. 야, 제가. 좀 해. 뭐 이렇게. PPL에 대해서 우리 보필이랑 좀 아침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네. 연예인은 직업일 뿐이지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니냐. 수민이 아버님을 진짜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미세먼지가 아까 아침에 조금 있었는데 나 진짜 힐링돼. 형 재석이 형 근데 흥민이는 이런 재석이 형 야 토크 꽉꽉 채운다. 야, 우리 장소가 몇 개야? 미안한데 여기서 한 3명 정도는 지쳤거든. 난 아니야. 나도 안 지쳤어. 나도 안 지쳤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방송계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소민이 사랑? 소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아, 사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들으실래요? 네? 어디서부터 들으실래요? 야, 너 첫눈에 반한 사람이냐? 첫눈에 반한 사람? 저는 사실 첫눈에 반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너 왜 거의 걸터앉아서 얘기해? 자기 시간이라 이제 자기 시간. 첫눈보단 저는 항상 오히려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한테 그렇지. 더 쉽게 매력을 느껴요. 나도 그래요. 네. 아이고 반전 매력이야. 아 뭐야? 아 진짜. 사실은 제가 근래에 예. 근래에 약간 설레는 사람 있어? 그 동네에 사는 친구인데 진짜? 야, 그 친구 알겠다 이거 보면 그 친구는 보면 알겠네. 어? 가끔 새벽에 문자가 와요. 어? 어? 그 친구한테요? 네. 썸이네. 아 그럼 그 전에 만난 적 있었던 거야? 아니 몇 번 그냥 여럿이서 몇 번 한두 번?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 현재 아니. 썸을 이렇게 넌 방송에서 얘기해도 괜찮니?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니까 아, 그래, 그런 게 아니냐 이제 동네 친구니까 근데 이제 저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죠 뭔가 뭔지 아니 그 이제 뭐 우연히 어떻게 마주쳐가지고 집까지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니 우연히 마주쳤는데 왜 집까지 걸어가?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우연히 마주쳤는데 집까지 걸어가면 이상한 거 아니야? 서로 아, 분위기가 오케이. 너, 야, 너 왜 화나냐? 너 왜 화나냐? 너 왜 화나냐? 이야기 흐름이 이상하게 너 왜? 에이, 쌩쟁이. 쌩이 아니야. 너 갑자기 왜 좀 예민한 거야? 들어볼게요. 진짜 우연히 마주쳤어. 내가, 여기 뭐, 웬일이야? 그러니까. 나 운동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야 그래갖고 난 또 이게 적극적이니까 뭐 이렇게 호감의 표시 그런 게 아니고 나 집까지 걸어갈 건데 같이 너 같이 걸어갈래? 너 운동 조금 더 해라. 야 이런 거지. 이거는 네가 야 네가 억지 상황 많이 만드네. 야, 이거는 네가 유도를 했잖아. 걔 부른 거 같은데. 억지 상황. 야 우연이가 아니잖아. 이거는 네가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나 근데 너무 힘든데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완곡한 거절이었다. 네 그래갖고 아 그래? 그래서 걸어가는데 계속 걸어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너무 한참 같이 걸어가는 거야. 간다는 애가. 그래서 야 너 간다며 그랬더니 아니 뭐 저기까지만 가려고. 그러더니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는 했는데 좀 미안한 거지. 남자. 아 그거네. 배려가 많은 아이네. 그 배려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걔가 빨리 걸어가는데 와 뭔가 그 친구도 그 제가 그랬어요. 다 왔네? 너 이제 어떻게 갈 거야? 그랬더니 나 이제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였어. 내가 그럼 내가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 또 그랬지. 나 바로 안 들어가고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 그런 거였어. 아니야 내가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 그래서 이건 네가 짝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싸움이야? 이건 소설인데 거의 소설 이건 짝사랑, 내가 봐서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 전혀 감정이 없다고 말하기는 근데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이렇게 정류장 가서 누나 가 그러는데 아이고 누나 가 그러는데 아이고 토크하는데 자꾸 속일 거야? 누나. 아 애초에 동생이라고 하면 되지 왜? 녀석아. 전소민이 너 좋아한다 이 자식아. 녀석아.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용산에 살고 계신 동생분. 하지마. 소민한테 너라고 불러요. 안돼 하지마. 누나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자 노가리. 나 진짜 궁금한 거야. 얘 물어 다 물어봐. 저 보필이도 얘기 좀 하고 싶다. 마이크 들었다 이제. 자 여러분 어차피 오늘 하루는 기니까. 이 정도로 말 많이 할 줄 몰랐지. 아니야 나 아직 말 시작도 안 했어. 아,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